아이고, 왜 마음이 떠 있어? 여야? 응? 모든 게막 금전적으로 그거 하니까 모든 게다 막혀 있어. 저요? 응, 답답하다고 나와. 물론 답답하니 거 같겠지. 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지금 다 막혔어요. 근심이 가득하네. 응? 머리가 아주 뻐개질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응? 장사해? 아니요, 아니에요. 누가 장사했어? 우리 아저씨하고 원영에서 했었죠, 중국집. 중국집, 그지? 장사하다가 때려쳤어? 네. 안 돼서? 아이고, 안 돼. 하필이면 안될때 이렇게 됐어. 그냥 우연치 않게 그걸 우리 아저씨가 한다고 나서가지고 다 했죠. 까먹었네. 예. 원래 형이 하던 건데, 형이 동생한테 하라고 넘겨놓고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가 하다가 나쁜 놈이네? 지가 하다가 안 되니까 동생이 했지. 응? 했다 해라 하고선 물려주고 나서 오히려 동생을 망쳐버렸네. 아주버님, 형이 나쁜 놈이네. 동생이 죽거나 말거나, 그지? 그러니까 형도 안 풀리고 다응. 안 풀리죠. 다안 풀리잖아, 지금. 네. 마음 벌어 곱겠어야지. 그죠? 아유, 참. 원망스럽다 그런다. 지금 본인. 서로 원망스러워. 맞아요. 한숨만 나와. 어려 물어보고 좀 하지. 그걸 그냥 덜떡 받아갖고 했어. 그러니까요. 응? 자기도 몰라 뭐 뭐가 쉬운 것처럼. 귀신에 쏠렸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냥 해버렸지. 아이고, 피도 언제 갚어? 이제 그런다. 피도 언제 갚을래? 그런다. 그러네요. 응. 그것 때문에 고민이여, 맨날. 맞아요. 응? 언제나 벗어날까? 우선 고민이야. 때로는 하고 여기가 가슴을 치고 어떻게 그냥 할 수가 할 없지? 수가 없어 그냥. 안 보고 싶어 형이라고 이렇게 누구 말대로 18놈. 응? 안 보고 싶다 그래. 저 왕래 해? 안 해요. 안 하지? 어디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거 봐. 동생이 저도 그냥 짐은 지가 다 떠밀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두 부부도 헤어지고 지금. 그러니까 마음버릇 곱게 써야 되는 거야. 동생했지 시댁에 그렇게 해놓고선 또 좋은 게 뭐가 있어? 아이고, 신랑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대주 죽지 못해 살아. 응, 그냥 신랑이. 남의 집 가서 그냥 응, 놀아주고 죽지 못해 있어요. 살아. 근데 나도 보탬이 못 되니까 언니도 애기들 죽지 못해 살아. 둘다 손녀를 또 봐주니까 내가 일도 못하고 하니까 아저씨, 무슨 띠예요? 61년 소띠요. 61년 소띠? 예. 아이고, 참. 9월생. 5월생? 9월생 9월 며칠? 7일이요. 이거 봐, 그래, 딱 나오네. 성이 뭐예요? 노요. 노? 네. 본인은? 저는 70년 5월 14일. 아이고, 참. 그걸 왜 해갖고, 참. 5월. 14일. 성이 뭐예요? 20. 에이구. 진짜 아저씨 죽지 못해 산다, 진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누가 술을 좋아해? 술요? 우리 아저씨 매일 저녁에 한 병 응. 반씩 드시고 그지? 저는 가끔가다 좀 같이 먹고. 술 먹으면 죽고 싶어. 어? 술로 살아.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응. 술로 살고, 세상에, 아이고. 어깨 아파 죽었다 그런다. 아저씨 어깨 아파. 네.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 돈도 없어. 좀 그런다. 짠해 죽겠네. 어떻게 풀 수도 없고 어디다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막 아니나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아이고. 혼자 딸을 보고 있어. 네,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왜? 그냥 군대 가기 전에 사고 쳐서 참 골고루 여러 가지를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헤어졌어요. 9개월, 아기 응. 9개월째. 손녀딸은 세상에 짜장 길렀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래 또. 짜장면집 하면서 업고 길러서 그냥 여태까지 길러서 학교 아이고 다니고 지금. 이놈 새끼도 어째 이렇게 사고 쳐갖고. 응? 자식은 낳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랜다. 내 팔자가 무슨 팔자인데 이렇게 내 팔자야 하고 산댄다 지금. 응? 오늘도 답이 있나 하고서 온 거야. 네. 그지? 네. 산대신이나 죽은도신이나 참 골칫덩어리다. 응? 아이고 언니 울어. 울어도 돼. 여기 있어. 네. 그지? 울고 싶으면 울어. 그냥 애를 그 애기 보면서도 응? 눈물만 나와. 네. 그지? 어떻게 하면 좋냐? 쟤를 안 살려면 내일이나 낳지 말든가. 이 씨부라이 새끼 개새끼 막 쌍놈의 새끼 쌍년 여기 막 나오네. 응? 지들끼리 좋아서 낳으면서 나이치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짐을 몇 개 놓고 가면 어떡하자니까. 응? 이 말리지 그랬어 미친년 나주양. 아휴 말려도 뭐 그냥 가버리는 거야. 지들 저가는 거. 아이고. 근데 너미 새끼 탓하는 것보다도 우선 내 새끼부터 탓해야 되겠어 본인. 그죠? 내 새끼가 저렇게 못 났으니까 걔가 오죽하면 갔겠어. 능력 있어 봐. 가려도 안 가. 내 새끼가 능력 없으니까 저렇게 응 저간 거지. 에이구. 그래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잖아요. 같이 살고 있긴 한데. 그니까 정신 못 차려. 지금 엄마가 아빠보다도 자식 때문에 속이 시끄러워. 자식 때문에. 응? 아이고 그놈 새끼는 몇 살이요? 29요. 29살 29이나 먹었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어쩌면 좋아. 닭띠네? 네. 참. 얘는 30살 넘어서 결혼했어야 돼. 맞아요. 응. 늦게 했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연애를 해서 이 지랄이네. 네. 엄마만 고생이 막 개고생이고 이게 정지 차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응? 엄마 말도 안 들어. 안 들어요. 응.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댕겨 얘. 네. 이 여자 저 여자 여자만 치마만 돌리면 할렐레야네 이 미친놈이. 응? 아들내미 욕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미친놈이라고 나와. 아이고 어쩌면 좋아.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래네. 응? 돈 벌어서 엄마 주지 않고 이 지가 다 쓰고 댕겨. 네, 피집애들하고. 맞아요. 이 씨부라놈 새끼 노래방을 왜 이렇게 좋아해 또? 어? 노래방 가서 여자들하고 노느냐고 바빠. 이 벼락 막을 놈. 어쩌면 좋아. 응? 지 자식은 내모라라고. 엄마는 여기저기 아파 죽겠구만. 에이구 얘가 정신 차리려면 35대야 정신 차려. 근데 얘가 뭐야 홀린 것처럼 이렇게 미친 짓 하고도 댕기네. 그러게요. 응. 뭐가 쉬운 것 같아 얘. 얘 애가 그거 하나뿐이 아닌데 애 하나 또 유산시킨 애가 있네. 있어요. 유산시킨 거. 어? 유산시킨 거 있어요. 그 얘기가 끌고 댕기면서 미친 짓을 많이 한다. 엄마는 이 애기를 이 아들 내미 새끼를 정신 차리게 하려면 엄마는 칠성이다 많이 빌어. 칠성이다가 칠성님 했지 칠성 할머니 할아버지 했지 많이 빌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는 칠성줄이 굉장히 세거든. 어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시집 쪽으로 네. 도시 집안에 칠성 할머니가 많이 빌던 분이 있어. 그 할머니한테 많이 매달려야 될 거야 엄마는. 그래야지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려. 어차피 그니까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자기도 빚진 데다가 아들 새끼도 저지랄하지. 떡 넣어놓고 저지랄해. 정신 못 차리고 여기 끼웃거리지. 그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아버지도 속 터지고 엄마도 속 터지고. 그냥 뭐 진짜 아니말로 몽둥이 있었으면 두드려 팼으면 좋겠어. 패도 안 들 거. 안 들어. 지 잘났디야. 지 잘나서 큰 줄 알아 얘가. 미친놈이 아이고 욕밖에 안 나오네. 이 아들 새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 이놈만 그러네. 큰 애는 그래도 착실하게 살고. 응 착실하게 사는구만. 딸은 또 시집간. 얘가 또
나가는 삼재잖아. 아홉 수잖아.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하고 다니지. 그리고 또 누나하고 쌍둥이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더 미치는 거는 얘 때문에 더 미쳐. 얘 때문에 또 지금 보러 온 거야. 그지? 네. 아이고. 얘 나가는 삼재 아홉 수에 또 뭐 홀린 것처럼 뭐 씌운 것처럼 일하고 그리고 술 한잔 먹으면 얘 난리쳐. 우리 얘 조심해야 돼. 구석에 간자 있어. 언제? 음력으로 10월달, 11월달. 그럼 올해, 내년이네. 이거 간제 막아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간제 막아야 돼, 이거. 응? 간제 저기에서 막아줘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이고, 정신 못 차리네. 아이고, 머리 아파. 얘 생각하니까 머리가 여기가 깨질라 그래. 엄마가 그래서 오죽하면 솔직히 속이 터지니까 이렇게 쫓아갔겠어. 아들 때문에 왔네. 얘 관제 있다. 근데 얘 왜 자꾸 너미 거를 자꾸 탐을 내지? 뭐를요? 너미 거. 남의 거를? 응.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얘 최근에도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응. 근데 너미 거 또 있다 그러네? 또 있대요? 응. 너미 거가 자꾸 건드리면 안 되는데. 너미 거가 뭔지 알아? 여자 그 응 간제 있어. 구도수에 간제 있어. 그쪽에서 남자가 구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걸리게 생겼어. 그 얼른 막아줘야 되겠다. 최근에 또 뭐 아는 누나라고 만나는 있어? 그러더라고. 어. 누나가 얘보다 나이 먹었을 텐데. 예. 왜 연상? 응. 그 너미 거요. 아 그건 모르고. 가정 있어. 얘 구설에 간자 있어. 그것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 아이쿠. 오늘 서방 때문에 골치 아파서 온 줄 알았더니 아들 때문에 왔고 막 그래. 아들 이놈 새끼가 언제나 정신 차리고 저갈래나. 그지? 네. 아이쿠. 여자가 세상에 아주 한 달 한 번씩 또 바뀌어. 여자가. 네. 맞아요. 아이고, 참나. 큰일 났다. 이거 엄마가 많이 빌어주고 해결해야 된다. 막아줘야지, 뭐 어떡할 거야. 그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허리 조심해라. 귀찮은데 지금 요새 허리가 많이 아파요. 허리가 많이 아파. 애기 때문에. 일 때. 아프고, 애기 보내냐고 아프고. 애기가 몇 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1학년이야? 네. 애썼다. 엄마 진짜 썩어라 보고 속이 여기가 울면서 개를 키웠네. 응? 에이구, 딱해 죽겠네. 아주 몸고생, 마음고생 다 했다고 그래, 지금. 근데 이놈 새끼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지 자식 또 나몰라라고. 네. 돈 생기면 한 생활비도 줘야 돼. 생활비도 안 줘, 이 개놈 새끼가. 안 줘요. 응. 지 새끼지, 내 새끼요? 그지? 네. 아이고, 이 썩을 놈, 아이고, 몰라. 할머니가 썩을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래, 자꾸. 응? 어쩌면 좋냐, 이거 지금. 몰라, 할머니가 막아주라는 소리 나온다. 막아주래요? 응, 막아주라는 소리 나와. 이 인물 새끼. 간제, 인물 새끼. 간제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봐. 조상인도 간제죠. 이게 간제거든.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그지?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렇게 이거 풀어줘야지 좀 괜찮아. 내가 오죽하면 속 터지니까 오반기를 내가 뽑아주려고. 아유. 아우, 막 여기가 우라통 터져. 아주 눈물 날. 엄마가 그냥 눈물밖에 안 나. 네. 자식 새끼 때문에. 아, 막 생각만 하면. 아. 응. 얘 정신 차려야 돼, 얘. 정신 차려서 얘 저기 해야지. 생에 올려놓고 빌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얘가 마음을 잡아. 응. 엄마가 이 아들 때문에 속 더 버글버글 썩어. 칠성이 올려놓고 빌어줘. 그래야지 엄마가 좀 풀어주고 저기 해야지 괜찮아. 어떡하냐? 아이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참. 어? 아들 때문에 더 저거 속썩네. 유부녀를 만나서 구서수에 간제 꼬인다. 그러니까 떨려 이제 아주 치마만 돌리면 다 좋대네, 이놈 새끼가. 세상에 그걸 뭐 이렇게 그거에 좋다고. 얘가 외로움을 많이 타.
예로물 많이 타서 이 여자 만나서 저 여자 만나 자꾸 찝쩍대는겨. 너무 일찍 만났다가 일찍 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것도 여자 맛을 알았어. 일찍도 알았다 여자 맛을. 네, 저기 군대 갈 때. 11살에. 여자 맛이 없지. 벌써 발랑 까자 그놈 새끼가 그냥 여자를 너무 일찍 알았어. 근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외롭다 그랬다. 외로워서 네. 응? 그 외로움을 달래는 걸 여자들 만나서 자꾸 저기를 했어. 그걸로 푸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근데 얘를 올려놓고 빌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엄마 잘못이다. 그죠? 응, 너무 엄마가 얘 신경 안 썼구만. 엄마도 한편으로 보면 잘못이야. 얘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구만. 뭘 친구들 얘는 친구 때문에 이렇게 망친 거야. 이놈 새끼가 그냥 가방 틱 던져놓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어? 할 줄 알 못 줄 알 다 하고 댕겼구만. 엄마가 신경 안 쓴 게 그거 엄마 네, 또 잘못이야 또. 네. 그지? 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벌이야. 엄마 벌전이야. 엄마 감당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빌어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지? 네. 이 얘기는 그렇게 해줘야지 이 얘기가 바람이 차. 칠생이 올려놓고 빌어줘야지 바람이 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람 재워주셔. 그러면 괜찮아. 알았죠? 네. 물어볼 거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올리면 되는 건가? 응. 아이고. 얘만 좀 잠잠하면 엄마 살 것 같아. 그치? 우리 아저씨도 자꾸 장사를 또 한다고. 아저씨? 네. 아유, 뭐 다 늙어서 또 뭔 장사를 해. 올해 한갑이거든요. 응, 한갑이네. 네. 61. 네. 소띠. 내년에 한갑인데. 뭔 장사 하려고 또? 또 중국. 그거 기술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중국집을. 올 만약에 지나서 하려면 내년에 해야 돼. 그러니까 올해는 없고 어차피 좀 모아야지 하지. 그러니까. 돈도 없네 자꾸 한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 한숨만 나온다. 어쩌면 좋냐. 어깨가 무거워서 한숨만 나오네. 내년에 할래도 내년에 하라고 그래. 내년이요? 응. 목 좋은 데다가 내년 해야지 뭐. 생일 때쯤? 응. 지나서. 생일 지나서. 응. 에이구. 눈물밖에 안 나오겠다. 괜찮아 울어. 아이고 여기 있는데 와서 울지 어디서 울어. 그치? 그죠. 생각만 하면 그냥 터져버리지. 아주 머리가 여기 터질 것 같아. 더 왼수 같아. 서방이 아니라 왼수 같고 자식 새끼가 왼수 같고 그래. 네. 어느 누가 그걸 알아줘. 그치? 속 터지는 건 하느라고 딱만 알아. 장사를 하면 내년에 하셔야 되고 올해는 했는데 올해 또 저가면 또 저게 그리고 문서 이동 없 문서 운 없어? 없어요? 엄마 앞으로 문서 이동 있지? 엄마는 그래도 운 괜찮거든? 근데 아빠는 올해 안 돼. 그러니까 내년에 잡으라고 그래. 내년에도 그것도 봐서 또 잡아 저게. 네.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 죽기 전에는 장사 한번 해본다고 저. 죽기 전에? 네. 에이그 또 뭐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애들 다 괜찮죠? 자식들. 아니 이놈만 정신 차리면 돼. 다른 애들은 상관 지 알아서 딱딱딱딱 해. 이놈만 정신 차리면 돼. 대신 빌어주. 이놈 풀어주고 빌어줘야 돼. 뭐 이사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죠? 거기서? 이동수 없어. 없어요. 그냥 살아야 돼. 이동 잘못하면 안 돼. 올해 잘나면 잘못하면 이동하면. 올해는 안 가고네. 이사하려면 내년에 이사해야 돼. 동토 나서 안 돼. 또 엄마 허리 그거 조심하셔. 네. 허리 저기 봐 물치료 받든지 저기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허리가 지금 많이 아프다 그래. 왜요? 막 요 며칠 사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병원 좀 가.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어쨌든은 네. 일어나지 못하고. 뭐 한잔. 엄마 몸부터 챙겨. 알았죠? 뭐 금전운은 좀 없나요? 제가. 엄마가 돈복 있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을 손녀를 학교 보내고 그거 하느라고 일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태야. 엄마가 돈복 있어. 내년이나 어떻게 좀 보고 할까 지금 그러는데. 엄마가 돈복 있으니까 그런 줄 아셔. 그럼 어떻게 여기 올려놓고 더 해야 되잖아. 돈을 가져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명함을 갖고 가셔. 명함만 가져가서 전화 드리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이거 가지고 가시. 네, 그거 갖고 가시.